지금 보시는 것은 네, 제 책상 위에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건담. 자, 이게 뭡니까? 네, 건담 RG입니다. RG 건담 마크 2. 건담 마크 2입니다. 일단 지금 네, 건담 마크 2.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담이고 퍼스트 건담 이외에 제가 두 번째로 아카데미 프라모델을 만들어 봤던 그 녀석입니다. RG 예, 아무튼 예, RG 건담이고 이 녀석 특징은 이제 이마에 뭐냐 발칸이 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여기 헤드폰 같은 걸 껴가지고 여기서 이제 뽕뽕뽕 나가게 돼 있어요. 일단 그래서 얘가 멋진 헤드폰을 끼고 있죠. 일단 이거를 제가 봅시다. 자, 네, 일단 퍼스트 건담을 이 앞번에 좀 만들어 봤었고 예쁘게 이렇게 완성을 시켰어요. 이걸 만들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네, RG 버전의 건담을 이제 HG를 만들어 봤고 RG 버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 녀석 이 티탄즈 색상이 있고 이 녀석을 흰색으로 나중에 도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에오고 버전으로 바뀐다 그랬는데 에오고로 바뀌는데 아무튼 흰색이 좀 더 건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진보적인 색깔 가운데 여기 약간 짙은 색 하며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 녀석은 제가 중고로 살 때 딸려왔는데 RG가 뭔지 처음 알게 됐네요. 아무튼 이거 RG가 스티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붙이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일단 열어볼게요. 자, 일단 RG 보면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RG 특유의 프레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뭐 코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데칼도 뭐 특징이고 뭐 관절도 잘 움직이고 이 통짜 프레임인데 옆에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08 적혀있죠? 08 8번째로 나온 뭐 RG 등급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특유의 가동선이 여기 있나? 여기는 없구나. 일단 뭐 런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먹선 넣기를 먹선 넣는 거 왔어요. 예. 먹선 넣는 거를 샀고 먹선 넣기 예. 이 녀석으로 먹선을 넣을 겁니다. 데칼 스티커가 엄청 많은데 에오고 버전은 좀 적은 편이에요. 저 RG 버전은 이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어깨에 숫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녀석 때문에 데칼이 좀 커졌습니다. 아무튼 런너는 이렇고 이제 예. 얘는 그냥 프레임. 그리고 여기 파일럿도 있던데 자 런너 한번 더 살펴봅시다. 별로 특출난 건 없고 여기 보시면 가동 부위에 호스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제 철사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만든 거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일단 에오고 버전 다 완성했어요. 먹선 넣고 여기 보면 까만 저 보이죠? 먹선 총에도 먹선 좀 집어넣고 스티커를 얼추 다 붙였는데 아 이 스티커가 진짜 개수가 정말 많더라고요. 아무튼 얘 이 녀석인데 하여튼 여기 보면 여기 호스 여기 보이죠? 여기랑 뒤에 밑부분도 여기 보이는데 여기 아래쪽 여기 살짝 보이나 모르겠네. 네.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특징적인 이 호스도 재현이 되어 있어서 꽤나 괜찮았어요. 그리고 클리어 파츠는 여기 두 덩어리의 눈 부분인가 가슴 부분하고 눈 부분 예, 두 덩어리로 되어 있고 여기 특유의 이제 RG 메인 프레임 여기 어딨지? 예, RG 특유의 요 가동선 프레임하고 다리 어깨 허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프레임이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꽤나 괜찮아요. 특히나 이 버전이 이 마크 2 버전이 이제 프레임이 튼튼하기로 유명해요. 이제 지금 제가 중고로 이거를 구입할 때 딸려온 건데 허리가 좀 잘 빠져가지고 허리를 약간 본드질 살짝 해서 이제 허리 낙지 뽑히는 걸 좀 잡았는데 절대 안 빠집니다. 지금 일단 그거 빼고 뭐 다 그렇고 아무튼 예 만든 거를 나중에 한번 비교해 드릴 테고 이거는 천천히 시간 날 때 만들게요. 이게 공들여서 만들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쉽게 만들 게 아닙니다. 네, 컴퓨터 집어넣고 살짝 이렇게 일단 1배속에 됐다. 일단 특이하게 이 녀석은 티탄즈 색상인데 색깔이 약간 뭐 파란색도
투톤으로 여기 색깔이 좀 되어 있는 게 RG 특유의 약간 좀 그런 맛이라 그래야 되나. 일단 눈은 스티커로 지금 처리되어 있는데 약간 눈 부위 그리고 스티커들이 좀 요란하게 되어 있죠. 아무튼 여기 금색 스티커 뭐 리얼리스틱 스티커라고 하는데 이 금색이나 여기 은색 금색 같은 게 여기 부분 좀 들어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여기도 있고 앞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무릎 부분이 있죠. 예, 무릎 부분 여기도 반짝반짝 여기도 반짝반짝 뭐 중간중간 포인트로 되어 있어서 데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데칼이 너무 짜잘하게 많아서 손이 너무 많이 가는데 이제 만들면 꽤나 괜찮아요. 이게. 예. 일단 자세나 이런 것도 괜찮고 관절은 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끝까지 다 접혀요. 완전히 미친 듯이 접힙니다. 그리고 발목도 뭐 자유롭고 뭐 등등 뭐 대단하고 이 발등 움직이는 것도 보세요. 대단하고 다만 RG 특유의 너무 부품이 많아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부품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아무튼 RG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큰 거를 하자니까 잠깐만요. 이 줄이지나? 지금 제가 큰 거를 만들려는데 이게 MG 정도는 감당하겠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37cm짜리거든요. 얘는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얘도 이제 먹선 넣기 연습용으로 잘 썼습니다. 얘는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완전 미치겠네. 얘는 놔둘 데가 없는데 더 미치겠는 건 얘는 더 놔둘 데가 없다는 거죠. 아주 유니콘 새거 아니고 중고로 이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고. 아무튼 얘 유니콘 얘는 놔둘 데가 없다는 거 미치겠습니다. 둘 곳이 없다는 거. 네, 일단 이거 에어고 버전 보자. 네. 아이고. 네, 에어고 건담 네. 마크2 만들어서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두 개 다 놔두고 어떤 색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 네, 일단 두서없이 오랜만에 건담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홍건이었습니다.